교점을 찾아보면 x3승 마이너스 i x의 제곱 이거 다 넘겨서 생각합시다. 그럼 x3승 아니죠. 얘 넘어가면 7이죠. 마이너스 7 14x의 마이너스 k는 0이다. 색은 알파 베타 감마에서 알파를 a라고 두고 베타를 ar이라고 두고 감마를 ar 제곱이라고 두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a알파 더하기 a알파의 제곱은 7이 되고 두 개씩 곱한 게 14죠. 요거 곱하게 되면 a제곱의 r3승은 여기 14를 적어야 되는데 얘랑 비슷하게 묶어보면 여기서 비교하면 ar이 하나씩 늘어났죠. ar로 묶으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제곱이 되고 얘가 14이요 라는 겁니다. 그럼 얘랑 비교를 해보면 이 자리에 7이 들어가면 되니까 얘가 2라는 걸알 수가 있죠. 그래서 AR은 2가 되더라. 그러면 K가 뭐냐? 여기 K는 알파베타 감마 세근의 곱인데 A3승에 R3승이 되죠. 요거 세 개를 곱하면. 그 다음에 AR이 2니까 3승하면 8이 될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얘가 바로 K가 된다라고 볼수 있죠. 그래서 K는 8.